안녕하세요. 오늘은 곤약 버프 새로 시크릿에서 제주도에서 나는 특별한 이 곤약을 가지고 버프를 만들었어요. 클렌징 버프예요. 클렌징이 얼마나 잘 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메이크업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. 자, 클렌징 밀크 가지고 돋보 하겠습니다. 사실은 어제 사용해 봤었는데 어제 사용을 해보니까 엄청 잘 지워지더라고요. 클렌징 1차 세안제로 클렌징 밀크를 가지고 자, 마찬가지 여기 림프 풀어주시고 외출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귀걸이도 못 뺐어요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자, 이 퍼프를 물에다가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적셔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딱했던 이 퍼프가 이렇게 말랑말랑해져요. 곤약 젤리 아시죠? 자, 이걸 가지고 자, 얼굴에 닦아냅니다.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모르는 분 많아서 자, 이렇게 닦아내고요.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콧볼 요거는 지금 클렌징 묻어있죠? 또 똑같이 쭉쭉쭉 그러면 깨끗하게 또 클렌징 제품이 지워져요. 또 반대편 자, 쭉 빼서 반대편 닦아주고 또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가 오늘 외출을 해서 미세먼지 많은 먼지가 많은 곳에 다녀와서 지금 눈이 많이 침침해요. 똑같은 방법으로 자, 2차 세안을 할 건데 자, 요거나 아니면 저는 머드비누 사용을 하는데 오늘 같은 날은 제가 눈이 지금 많이 침침해서 제가 워드비누 사용할게요. 거품 많이 내셔서 이 부분에 직접 이렇게 문질문질 하셔서 거품 내는 용도로 이렇게 클렌징을 해주시는 방법도 괜찮아요. 근데 저는 그것보다 이 아이를 가지고 거품을 내서 세안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찬가지 이렇게 닦아내준 다음에 물세안 입술은 틴트를 발라서 이거는 따로 지워야 할것 같아요.
깨끗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. 너무 좋아요.